네, 안녕하세요. 윤찬입니다. 아니요.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는 갤럭시 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아이폰용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건다 똑같고요. 사용품 다 똑같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증서, 프로파일을 적용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설정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아이폰에 블루투스 기능을 키시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이 켜지죠. 이걸로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쿠키런이 있네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소는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릴 겁니다. 카톡으로 제가 주소는 단체방에 넣어드릴 거고요. 카톡 주소로 들어가셔갖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알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앱이라고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될 때는 일단 꺼주시고요. 설치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셨을 텐데요. 아마 실행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아이폰에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처음 나왔네요. 자, 설정이 나와 있게 되는데 쭉 보시다 보면은 자, 기기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기기 관리자.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저는 지금 이 기업용 어플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저는 지금 확인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교수님들은 아마 여기 앞에 이제 뭐 신뢰하겠냐 안 신뢰하겠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은 보이는 것처럼 저처럼 그런 프로파일이 적용이 된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설치만 해주시면은 뭐 나머지 부분은 뭐 교수님들이 이제 똑같이 아까 안드로이드 설명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중에 또 한번 뭐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과사무실로 물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배운 입장이라서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출결 시스템은 몇번 해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획석 때문에 많이 고생과 그런 노고를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내시고요. 학교 수업 때뵐수 있으면 뵙고,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